전라남도가 설립한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 네, 전남도립대학교입니다. 도정의 발견 이 시간에는 창조적인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전남도립대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 김왕복 총장에게 듣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왕복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전라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남에서 유일한 공립대학교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고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4년제 국립대학에 편입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도정정책과 연계해서 현장 맞춤형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맞춰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립전문대학의 절반 수준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금년 5월 달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1억 5천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2016학년도 신입생은 총 18개 학과에 725명을 모집합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이 수시 모집에서 90%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자녀에게는 100%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신입생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2018년까지 취업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학과별로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연계한 취업약정을 체결하고 강소기업 맞춤형 취업준비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까지도 진로 취업상담을 해주는 졸업생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도립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설립한 공립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고 꿈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전남도립대학교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